내가 20대 때 뭐 했나 생각해보면 20대 진짜 이렇게 갔더라고. 그럼 이제 30대 들어갔잖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나는 똑같은 생각했어.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막 나중에 후회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오늘 제가 요리해줄 손님은 PH1입니다. PH1 하면 바로 주황색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이 곁들어진 사이드 메뉴와 부채살 스테이크를 준비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사이드 메뉴는 당근 오렌지 볶음입니다. 당근은 껍질을 벗긴 후 적당한 두께로 잘라줍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 5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달궈진 팬에 버터를 넣고 약불에 천천히 녹인 후 불을 꺼주세요. 꿀과 화이트 와인, 레몬즙을 더하고 오렌지는 반으로 갈라 즙을 짜줍니다.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씻은 오렌지 껍질을 갈아 넣어줍니다. 다시 팬을 중불로 가열하고 끓기 시작하면 허브를 뿌려 향을 더합니다.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지고 어느 정도 갈색빛이 돌기 시작하면 잘라놓은 당근을 더해 3분에서 5분간 충분히 볶아냅니다. 접시에 담아내주면 끝! 두 번째 사이드 메뉴는 주황색 맥앤치즈입니다. 먼저 화이트 소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옥수수 가루, 버터 15g, 우유 한 컵을 넣고 중불에 끓여줍니다. 이제 마카로니를 삶아줍니다. 팬에 버터를 녹인 후 다진 양파, 피망, 그리고 마늘과 옥수수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갈색빛을 돌게 됐을 때 베이크드 빈, 오레가노, 케첩, 타바스코 소스, 간 후추, 고춧가루를 순서대로 넣고 5분 정도 불에 볶아줍니다. 베이크드 빈이 노릇노릇 건조해지면 만들어둔 화이트 소스를 섞고 삶은 마카로니를 더하고 체다치즈 두 장을 추가해 천천히 약불에 녹여줍니다.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해 잘 섞어줍니다. 그릇에 담고 파마산 치즈가루, 파슬리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들 오늘의 메인 메뉴는 부채살 스테이크입니다. 부채살의 앞뒤로 소금과 후추를 뿌린 뒤 올리브 오일을 뿌려 마리네이드합니다.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예열해줍니다. 팬에 마리네이드한 부채살을 올리고 앞뒤로 뒤집어가며 구워줍니다. 오, 완전 잘 구워지고 있어요. 이제 불을 끄고 팬에 버터와 타임을 더하고 고기에 기름을 끼얹어가며 향을 입혀줍니다. 맛있겠다. 잘 익은 스테이크를 가니쉬와 함께 플레이팅하면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후디의 요리 모음집. 오, 우리의 주황맨. 내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뭐야 이거? 와인을 먹였어. 진짜? 진짜 감동. 맛있어. 고마워, 잘 먹을게. 오늘 냄새가 진짜 미쳤다. 컨셉이 뭘 것 같아 오늘 요리? 그러니까 뭔가 일단 주황색이 보이네. 일단 이걸 먼저 먹어볼게. 어때? 맛있어. 약간 튀지. 맥앤치즈. 이거 뭐 이거 내 취향이야.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부채살 스테이크. 아. 오늘의 메인.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너가 요리를 정말 좀 깊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인스타 요리 따로 계정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놀란 거는 퀄리티가 좀 생각보다 좀 너무 좋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진짜 좀 잘 되면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권도 막 이렇게 팔고 좀 투자. 아, 투자할 거야? 얼마? 얼마? 바로 얼마부터 얘기하네. 그럼 중요하지. 지금 나는 이제 이거를 쇼를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럼 너는 혹시 개인적으로 막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의 이름을 건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 있어? 나? 나 집
그 집에서 내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거 하고 싶어. 아 지금 여기다가 도전장을 오케이.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조회수를 빨아먹고. 어림없지. 장난이고 그 네이버 나우에서 한창 소울푸드라는 보이는 라디오를 했었어. 칵테일 만들어주고 담소 나누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 시즌 2를 하고 싶어. 그때는 그게 조금 이제 서툴기도 했고 좀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이렇게 좀 내가 평소에 자주 못 만나는 사람도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고 솔직히 너도 지나가면서 보거나 어떤 기회가 있어서 작업실에서 보거나 이러는데 너랑 이렇게 대화 1대1로 하는 것도 오늘이 거의 처음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생기니까 그런 거 하고 싶고. 원래 성격이 좀 뭔가 내성적인 편이야? 내향적? 그렇게 되게 엄청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면 방송하고 이렇게 막 게스트를 그때그때 막 다른 사람 불러서 막 진행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그럼 소울푸드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게 잘 하게 너는 어떻게 했어? 너 내향이야? 나 완전 내향이지. 그치? 그건 너 어떻게 해? 나? 막상 또 하면 하게 되더라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정말 이상한 성격이잖아. 되게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면서도 또 막상 사람 만나서 막 떠들고 하면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해. 너 MBTI가 뭐야? 나 INFP. 너네? 어머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소울푸드 때 섭외하는 게 어려웠어. 친한 사람한테는 쉽게 물어볼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나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걸 진짜 못해. 나도 못해. 그거를 막 거절 당할 것 같고 그거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처링 물어보는 것도 어려워. 그지. 나도 그래. 부탁 남한테 부탁 잘 못하는 성격. 근데 또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성격. 다 오케이라고 해. 그게 진짜 안 좋아. 맞아. 진짜. 이렇게 또 통하는 또 이런 친구가. 우리는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 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집에 있어도 밖에 있는 거가 더 바쁜 사람들 있잖아. 어느 스타일이야? 나 누워있는 거. 1번. 그래, 집순이 집돌이가 괜히 집순이 집돌이가 아니야. 진짜 그게 좋으니까. 맞아. 너도야? 당연히. 요리 빼곤 안 하지. 당연하지. 요리도 안 할 때도 있어. 괜찮아. 아, 올해 다짐 중에 하나가 그걸 조금 고쳐보자. 그게 나니까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좀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고. 그치. 왜냐면 우리 이제 이 젊음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더라고. 그치. 내가 20대 때 뭐였나 생각해보면 20대 진짜 이렇게 갔더라고. 그럼 이제 30대 들어갔잖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요즘에는 이제 약속을 잡아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그냥 대화를 나누러 다녀 여기저기를.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 그거 되게 좋은 습관이다. 우리 성격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힘든 거야. 맞아. 근데 막상 만나면 되게 재밌고 뭐 막 금방 헤어진다 그러면 좀 아쉽고 맞아. 아 벌써 가? 약간 이러고. 근데 또 우리가 가고 싶을 때는 우리가 가야 돼. 우리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성격 되게 이기적이다. 되게 이기적이야. 그니까. 나 정확히 알고 있어. 엄청 이기적이야. 난 생각도 못했어. 너가 이기적인지 몰랐어? 나는 되게 이타적인 줄 알았어.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이게 은근히 엄청 이기적이야. 자기가 원할 때 잘하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지금 안 원하면 내 공간에 들어오는 거 진짜 싫어하고 약간 이런 게. 그치. 그러네? 갑자기 모두에게 미안해지고. 사과 문자를 돌려. 그래야 되겠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디서 처음 봤지? 어떻게 알게 됐지? 나 알아. 나 재범이 형이 이제 AOMG에 놀러 오라고 해서 가서 재범이 형이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너가 그날 뭐 노래하는 날인데 거기에 날 데리고 갔었어. 그래서 거기서 너 노래하는 것도 보고. 좀 오래됐다. 그래도 안지. 근데 말을 논 지는 오래 안 됐어. 그렇지? 너 말 잘 놔? 원래. 나? 나 말 잘 못 놓거든. 나는 상대방이 말 편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면 오늘 똑같냐? 오늘 똑같아. 나 딱 그거야. 딱 그거야. 상대방이 먼저 허락하지 않으면 나 절대로 말 안 놔. 난 그래서 나보다 동생이어도 나도. 막 누나 아니면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안 하면 난 끝까지. 그게 그 사람을 나름대로 존중하는 거지. 그치, 존중하는 거지. 맞아.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거리감 두나? 맞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좀 억울하더라고. 아닌데. 그 여기에서 모든 INFP를 위해서 대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INFP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끝까지 안 놔.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도 말을 안 논다. 그거는 당신에게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당신을 존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말 편하게 하세요. 한 마디만 하면 그래.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성격이니까. 그럼, 갑자기 친해질 수 있다고. 어, 맞아.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데뷔한 지가 좀 되긴 됐다. 우리 둘 다 되게 늦게 시작한 거잖아. 언제 데뷔했지? 처음에? 2017년인가? 진짜로? 뭐야, 한참 후배였잖아. 그렇지. 아니, 농담이고. 그럼 완전 나보다도 더 늦은 나이에. 왜냐면 난 미국에 있을 때 이미 너가 AOMG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아, 한국에 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구나. 4년 반? 4년 반. 그전에는 전공도 다른 게 있었고 그런 거지. 근데 남들은 늦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음악을 시작하게 된 뭔가 딱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 그래서 음악에 늘 관심이 있고 막 대학교 들어가서는 좀 제대로 방에서 막 녹음도 해보고 취미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진로를 막 이렇게 가봤다 저렇게 가봤다 하다가 결국 이제 못 참고 저는 이제 진짜로 그냥 음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시도라도 안 해보면 후회하잖아. 나중에 막 노인이 돼서 죽기 전에 아 그때 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2년만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2년 안에 뭔가 성과가 없으면 그냥 돌아와서 미련 없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하겠다. 그런 다짐으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왔지.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온 지 딱 3개월 됐을 때 재범이 형이 너 계약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나는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 나한테는. 되게 비슷하다. 내가 음악을 하기로 딱 결심한 그때의 마음이랑도 되게 비슷한 게 나는 똑같은 생각했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죽기 직전에 눈 감고 이때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막 나중에 후회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 아빠 다 반대해도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휴학 원서 딱 내버리고 1년 쉬면서 그때 믹스테이프 만들고. 아 근데 그때 너가 음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뭔가 기미가 보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내 스스로한테는 그래도 난 되게 뭐라 그러지? 엄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도 갖고 있는 실력으로 좀 이 신에 들어갈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냉철하게 판단을 했구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자이언티 등장하고 막 크러쉬 등장하고 R&B 신에서 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자는 없은 지가 되게 오래된 거야. 그래서 뭔가 나도 이런 좀 이 흐름에 좀 젊은 여자 R&B 싱어로 내가 이 자리 막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 한 건데 처음 시작할 때 막 스스로 녹음하는 법도 몰랐고 막 비트 막 찍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안 되는데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해보니까 계속 하니까 늘잖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내가 첫 싱글도 내고 있고 나도 이제 재범 오빠가 회사 있냐고 같이 하자고 해서 나도 이제 그때 와 진짜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AMG 완전 첫 여자 첫 여자 아티스트였지. 되게 꿈만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엄청 꿈만 같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좀 스스로 막 알아보고 막 퀄리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해보고 내보고 이러는 거가 열정이 없으면 맞아. 진짜 못해. 맞아. 요즘에 아마 너한테도 그런 메시지 많이 오잖아. 뭐 이제 뭐 언니 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뭐 하면 누나. 되지. 약간 그런 거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답장은 안 하지만 그냥 하세요 이거야. 왜냐면 우리도 뭘 알고 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냥 정말 하고 싶으면 그냥 이제 해봐야 되는 그런 깡다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좀 꼰대 같아? 아니야. 그치? 나 왜냐면 나도 똑같이 생각해. 그게 맞다고 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음악을 뭐 언제부터 하는 게 진짜 하는 거고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하는 거지. 맞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좀 뭔가 달랐을까? 10년 전일 때 이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막 아, 준원아 지금 당장 지금부터 빨리 음악을 막 해. 막 한국으로 가. 막 이런 걸 빨리 해. 근데 거. 그렇게 말을 못 하지.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방황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시작한 이 음악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귀중한 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발전이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막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했을 거야. 빈둥빈둥 됐을 수도 있고 하다가 지루하면 그냥 안 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나한테 이거밖에 없으니까 올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어, 그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쉬울 필요가 없어. 뭐 우리가 뭐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늦은 시간에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타이밍이 맞아서 기회가 와서 이렇게 된 거겠지. 그 재범이 형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우리가 10년 전이었으면 재범이 형 아마 어디 뭐 하고 있었지? 한국에 없었을 수도 있어. 긴말은 안 해야지. 본인 이름 걸고 나오는 앨범이나 이런 거는 언제쯤 나오는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막 이런 프로젝트를 낼 건 아니야. 근데 한 요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낼 것 같아. 어, 기대된다. 그 사람 음악이나 뭐 음색이나 뭐 가사든 이런 게 다 계절감이 있잖아. 근데 신기한 게 너의 음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 잘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여름에 들을 때는 또 되게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 주고 가을엔 또 그 가을에 뭔가 그 쓸쓸함 막 이런 것도 다 느껴지고 겨울 느낌도 되게 나고 어떤 계절에 들어도 좋은 아티스트가 난 되게 좋은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너는 너 자신이 어떤 계절 같아? 나? 나는 확실히 여름은 아니야. 여름은 뭔가 엄청 강렬한 음악들이 되게 막 강세잖아. 맞아. 근데 나는 그런 음악들을 즐겨 듣지도 않고 나랑 안 어울리고 나는 뭐 봄이나 가을? 아 근데 음악 그 뭔가 톤도 비슷해. 너랑 나랑. 맞아 좀 비슷해. 그 막 과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엄청난 기교라든지 묘기를 부르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치. 어, 그냥 맞아. 딱 느낌 그 무드를 좋아하는 느낌? 맞아 맞아. 되게 디테일한 거 디테일. 어, 그런 걸 좋아하지. 평소에 그러면 너도 뭔가 과한 뭐 보컬이나 래핑이나 이런 것도 안 듣겠다. 사운드도 어, 너무 잘 안 듣고.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제 내가 해 피처링할 때라든지 랩 앨범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왜냐면 그거는 이제 오로지 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 너는 그런 고민이 없어? 뭔가 나? 뭔가 빵 터지는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있지? 항상 있지, 항상.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 항상 있잖아. 항상 있어. 어,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 이전에 내가 냈던 노래 중에 잘 된 것들 몇 개를 생각해보면 다음번에는 또 이런 스타일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똑같은 걸 하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은 항상 해. 어, 항상 하는데 결국 내가 이제 이 음악이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진짜 내가 딱 이걸 녹음해서 결과물 들었을 때 막 진짜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와 이거 진짜 끝. 막 사람들 들려주고 싶고 어, 빨리 그지. 끝났다. 어, 이런 어, 거 어, 이런 어, 걸 어. 느껴야지 우리가 계속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기준에서 넘어가는 음악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항상 고민은 되는데 그게 제일 큰 고민이지. 그런 고민 많이 하는구나.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아 그러니까 나 진짜 아, 짜증나 죽겠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순 없잖아. 언제까지 우리가 랩을 타파라카파라파라 해야 돼.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어쨌든 고민을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우리 귀에 좋은 걸 내면 실패할 수는 없다 생각해. 어 맞아.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음악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위쪽 퍼센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아예 아마추어가 아니라 어쨌든 그치. 위쪽에서 있잖아. 신에서. 그런데는 우리의 취향이라는 거가 이건 내 생각이야. 제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좋은 취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게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음악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영화가 됐던 미적으로 됐던 나는 뭔가 내 취향을 좋아하고 내 취향이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해.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나 내가 만든 음악을 들을 때나 이게 내 귀에 충족이 안 되면 안 내고 싶고 충족이 되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냥 돼. 왜냐면 그거는 이제 내 취향에 대한 믿음이야. 내 취향의 수준에 대한 믿음이야. 오, 아, 멋있는데? 아니 근데 너의 음악을 들었어도
그러니까 알잖아. 어떤 아티스트의 음악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 뭔가 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있어. 좋은 것만 듣고 배운 아티스트인 사람이 있고 그치. 그냥 아무거나 다 듣고 이거저거 다 흡수해버린 것 같은 잡식을 내뱉는 아티스트들이 있어. 어, 엄청 티나지. 어, 그거는 난 딱 듣고 그냥 바로 아, 이 사람 나 안 좋아. 약간 어. 이렇게 돼. 이런 음악적인 취향이 또 생기려면은 내가 음악을 많이 듣고 이제 막 선별해 가면서 좋아하는 걸 이렇게 듣고 이러면서 이제 쌓이는 거잖아, 이 테이스트가. 그러면 음악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아티스트들 몇 명을 나열을 하면 제일 큰 거는 존 메이어, 제이콜, 빅샵, 맥밀러, 뭐 드레이크 이렇게까지 있는데 너는? 나는 알리샤 키스를 진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솔란지도 되게 좋아했고 자넷 잭슨, 자넷 잭슨, 알리아 막 이런 다 느낌이 근본, 오지? 근본. 근본이래. 내가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너무 음악을 잘하는 분이었어. 막 진보 오빠, 막 360 사운드 DJ 오빠들, 막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방향을 잘못 틀 수도 있는 거잖아, 나 혼자 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 아, 잡아줬구나, 이렇게. 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뭐 이게 좋은 걸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 그때 초반에. 어, 음악 말고 그러면은 내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재범이 형. 어 진짜? 난 재범이 형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느껴. 겉으로 보여진 그런 거 말고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예전에는 이제 좀 포기도 좀 더 쉽게 했고 뭐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남 탓을 많이 했었고 좀 원망을 많이 했고 약간 이런 성격이었으면 재범이 형이 있다 보면 뭐가 안 되면 그냥 어 이게 안 되나 보다 다른 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보게 됐고 내 주위에 있는 어떤 다른 기회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시야가 살짝 넓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좋은 기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조금 더 생겼지. 어. 예전에는 완전 갬플이었으면 뭐 이렇게 기회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있잖아. 어. 딱 재범명 스타일이잖아. 뭔지 알지? 그지 그지. 그런 것들 많이 배우지. 어. 이러다가 나중에 회사 차리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형처럼 못하고 진짜 재범명 보면 대단하다는 말밖에 없어. 그지. 너도 그래 되게 막 작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도 활동이 많은 편이라 생각한다.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한다. 보통은 지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계속 해 나갈 수 있는지 뭔가 원동력이 있는 건지. 너가 아까 전에 너 맨 처음에 음악 시작했을 때 주위에 너무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나쁜 음악을 할 수 없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인 게 주위에 열심히 하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 회사에. 어... 재범이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CK도 그렇고 그룹 이름 뭐 하웅이 우디고 다 진짜 열심히 해. 어... 근데 그게 다 박재범이라는 아티스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영향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뭘 안 하고 나태하게 있으면 너무 게으르게 느껴지는 거야. 게으른 게 아닌데. 어, 되게 게으른 불안해져. 게 아닌데. 어, 뭔지 알지? 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뭘 안 내. 그럴 수 있잖아. 당연히 그건 짧은 거야. 얼마나 많은데? 어, 짧아 한 달은. 근데 뭔가 한 달도 안 내고 있으면 아 내가 뭐 안 내고 있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주변에서 계속 이것저것 내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번아웃된 단계야. 솔직히 얘기하면 좀 힘들어. 근데 이제 요즘은 생각이 살짝 바뀐 게 너무 허슬했다. 아. 좀 쉬고 그리고 내가 음악을 좀 안 내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 그런 시간이 난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 오히려 너무 계속 달려오고 계속 뭔가 내면 또 반응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맞아. 좀 미적지근해지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는 것 같아, 조율하면서. 아, 재밌었다. 뭔가 이게 촬영한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둘이 얘기하는 게 또 제대로 얘기하는 게 처음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 나도 좋았어. 너가 어떤 배경 그리고 좀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생각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공통점이 진짜 많아. 그게 놀랬어. 나는 맞아. 좀 더... 너 혈액형 저렇게 혈액형 가지? 나 O형. 오형이야? 너 O형이야! 대박! 진짜? 소름인데? 어쩜 이래? 네. 와 나중에 커피 한번 먹자. 그래 강아지 데리고 나. 어 좋지. 훌리. 나 강아지 진짜 좋아하는. 좋지. 나도 강아지 좋아해! 이제 막 다 모르는 거 다.
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 응? 너무 맛있다,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한 뭔가 평가를 한다면? 나 이거 돈 주고 가서 사 먹을 그냥 했어. 어, 진짜로. 부디의 음식. PH1의 개인적인 별점을 드리자면 저는 5스타 드립니다. 오! 잠깐, 별 몇 개 중에? 다섯 개. 오! 진짜로? 치슐랭, 치슐랭.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은 의겸과 뱀뱀입니다. 와,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대박이다. 둘 다 이제 솔로 앨범 잘 만들고 계신지. 너부터 렛츠고. 너부터 렛츠고. 저한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25살답게. 그런 걸 느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작고 귀여운 거예요. 작고 귀여워? 그러니까 그, 어쩌다 이렇게 됐어.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그때 우리 화성 가 있지 않냐? 준비하는 솔로 앨범 대박 나시길. 엠카에서 보자.